우리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토론을 하시다가 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하면 경고장을 이렇게 쓰셔도 돼요. 경기도도 취업 안 된다고만 화를 내요. 이게 꼰대인가? 이게 꼰대인가?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야.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말을 한다. 편하게 말해보라고 했다가 막상 내 의견과 안 맞으면 괘씸하다.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하고 세상을 향해 불만을 쏟는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세모 한 두 개? 동그라미도 한 다섯 개는 되는 것 같아. 일곱 개 중에서요? 응. 아니에요. 그럼 거의 다 안 돼? 늙어봐. 완전히 동의하는 동그라미가 두 개.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아, 이게 맞아. 상대방을 놓고 볼 때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그래요. 내가 너만 했을 때 말을 한다. 가끔 해요. 누구한테 내가 너만 했을 때? 20살 친구들? 마지막에 이제 젊은이 노력 안 하고 세상을 불만 쏟는다. 간혹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맨날 클럽 다니고 PC방 가서 롤하고 배그하고 하는데 취업 안 된다고만 화를 내요. 이게 꼰대인가? 이게 꼰대인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세상을 향해 불만을 쏟는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청년들의 문제가. 불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죠. 불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어쨌든 나이 먹으면 꼰대가 된다.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라는 편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뭔지를 가성비만 한번 따져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서 청년 배당만 놓고 봤을 때는 기준이 만 24세, 근에 3년 거주 이상한 7만 5천 명인데 그 100만 원씩 주면은 연간 1,750억이라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이 55만 6,040명 9만 원을 지급해주면은 550억 4,360만 원 네 사실 엄청난 세금인 것 같거든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말씀하신 네.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1,750억은 경기도에서 전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하고 나눠서 부담하는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전체 경기도 청년들이 그거는 이제 신청했을 때 하는 거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전체 청년들이 이 다음에 저기 국민연금을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큰 거죠. 10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3,200만 원이더라고요. 사실 청년의 입장으로서 3,2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요. 3,200만 원을 이 다음에 한 번에 내는 거는 아니고 그 9만 원씩 낸 거를 갖다가 자기가 안 낸 기간 동안을 이 다음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못 냈던 기간 동안에 돈은 내야 하잖아요. 내야죠. 그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많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청년 때부터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연금이 많아진다면 저는 대단한 혜택이라고 보고 국민연금의 전체 취지와 네. 그 청년 국민연금을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정책의 취지는 노후 네. 안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청년 문제에서 노후가 가장 1순위의 문제인 건가 과연 최악의 실업난인 20대에 굳이 이 국민연금을 네.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인가? 그 맞는 부분이죠. 일자리라든가 다른 정책은 그 정책대로 우리가 시행하고 29조 정도에서 그 500억 정도 이거를 해서 청년들한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추계를 한 부분이고 저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18세부터 진행이 되면 추납하면 훨씬 더 그 친구들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 나중에 보전받는 금액이 훨씬 많아집니다. 맞죠. 예. 근데 경기도에 있는 청년만 가능해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경기도 안에 재정 통해서 운영되는 거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전체 전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경기도로 이사 오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농담이고 이거 네. 아닙니다. 인정. 이 부분이 그 경기도 국정감사 있을 때 지적이 나왔어요. 지사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제도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강원도, 충청도, 경상남북도 이런 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거는 국회에서 그 제도의 미비점을 갖다가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효율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면서도 여기 수원역에서 내려서 쭉 오는데 여기도 원룸촌이 좀 있더라고요. 네. 허름한.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필요한 친구들의 개선을 시켜주는 게 낫지. 선별하는 말이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는 개선 사항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말씀도 이제 적극 공감하고 이전에 성남에서 그 정책을 시행할 때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선별적으로 나눠서 해 보자.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사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소득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전체적인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 있고 이게 전체가 그걸 갖다가 정책을 체감하면서 느끼는 사회적인 그러한 그 동질감. 지금 주택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 이제 원룸촌이 많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경기도형 임대주택.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님 임기 동안에 22만 원 겁니다. 주거라든가 청년 구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양하게 해서 촘촘히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이 정책 집행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요즘 제가 느끼기로는 청년 문제가 힘든 이유가 사실은 계층 간 이동성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집안이 잘 살아서 청년 배당인 100만 원이 굳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B라는 친구한테는 그 100만 원이 너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효율이군요. 네, 굳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굳이 이 박스를 놓지 않고 더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한 칸을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뭐 공감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배당의 사실은 가장 큰 초점은 이건 권리예요. 권리. 지자체라든가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직접 몸소 체험하고 그 권리를 시작하는 거죠.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는 이미 거기서는 뭐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기본소득으로 해서 보편화돼 있죠. 스웨덴에서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거든요. 스웨덴에서 국민 투표한 건 그게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스웨덴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제 부결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300만 원 기본소득을 갖다가 받는 만큼 복지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다 돼 있는 거야. 그 기존의 거를 정리해가지고 기본소득 하나로 통칭해가지고 주니까 그 기존의 권리를 갖다가 뺏길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나 기존 거를 갖다 받겠다. 기본소득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게 부결된 배경이지 이미 300만 원 기본소득 주는 만큼 이상의 그런 복지제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이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보수 청년 중년 진보 우리 아니다. 놀리는 거 같잖아. 난 지역에서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꼰대라고 할 때 제일 서러워. 아니 왜? 뭐가 이상해.